태어날 때부터 어른보다 커다란 팔을 갖고 태어난 아이. 9살이 된 영재의 오른팔은 지금도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몸 전체 혈액량의 20%가 오른팔로 모여들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재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한창 개구쟁이일 나이. 또래 아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지금은 밝고 씩씩한 영재지만 처음엔 아픈 팔 때문에 의기소침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돋보기니까 다들 아무 제대로 되셔서 나. 영재는 학교 생활에서 유독 욕심을 부린다. 안쓰러움에 도와주려는 손길도 마다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늘었다. 재미있다요. 그전에는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혼자도 알아서 다 하니까 좋죠. 그러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자칫 아픈 팔에 무리가 가고 다칠 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 영재 데려간다. 영재 스스로도 못하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팔뿐만 아니라 영재의 몸에도 알 수 없는 반점들로 가득하다. 다음에 하고. 근데 몸에 이렇게 난 게 뭔가요? 반점이요. 저 혈관종 때문에 온몸에 반점이 나더라고요. 엄마. 원인은 혈관에 있었다. 혈관에서 혈액을 과도하게 불러들여 피부 밖으로 부풀어 오른 것이다. 엉덩이부터 시작하다니 온몸으로 다 번지더라고요. 약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상대로서는 저도 어쩌질 못하니까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재의 병은 선천성 혈관 기형. 혈관이 마음대로 증식해 근육, 인대, 신경 등의 혈액을 저장하면서 제 기능들을 잃게 되는 병이다. 3년 전엔 생명까지 위협받는 극도의 상황까지 몰렸는데 당시 몸무게가 17kg, 오른팔 무게는 7kg이었다. 이 정도 크게 되면 큰 문제를 빈혈이 엄청나게 발생해가지고 소모성 지혈 장애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결국은 이 당시에 그런 상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오른손을 잃어버린 지 3년. 영재의 왼손은 지금도 훈련 중이다. 어? 엄마가서 할 때는 얘는 가지고 해갖고 갖고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맞지? 응. 그래갖고 이 손으로 많이 써야 되잖아. 글씨 연습도 이 손으로 하지? 응. 거듭된 연습으로 왼손은 조금씩 오른손 역할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른팔이다.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 작은 몸으로 지탱하기가 점차 힘겨워지고 있다. 자꾸 커지고 하니까 어깨가 한쪽으로 자꾸 쏠리더라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도 힘들어하고. 영재는 지금 하루하루가 힘겹다.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지내는 영재에게 아빠와의 시간은 가장 큰 즐거움이다. 일에 지친 아빠에게 영재 역시 더 없는 피로 회복제. 뭐할까 아빠? 아빠 있지? 아빠 진짜 아니야. 아빠 지금 했잖아. 계단이 아니야. 계단이 쳐. 지금은 영재로 인해 웃음이 넘쳐나고 하루의 피로도 사라지지만 처음엔 아픈 팔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었다. 엄마고 나신데 너무 귀여워. 그러나 구김없이 밝게 자라준 영재를 보면서 오히려 부모는 장애에 대한 안쓰러움도 병에 대한 두려움도 떨칠 수 있었다. 그나마라도 이렇게 이제 잘 적응을 해나가니까 걱정하던 게 싹 사라지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이제 걱정한 거에 비해서 밝게 자라고 적응을 잘하는 잘 해나간다는 데 대해 가지고 제일 고맙죠. 영재는 요즘 태권도에 열심이다. 운동으로 근육이 단련되면 혈액이 근육으로 침범하는 범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싶어 시작한 것.
물론 불편한 몸으로 따라가기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영재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어요. 해봐. 한번 해봐. 손 대고 머리 숙여서. 영재에겐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자신감 회복도 필요하다. 네, 돼 안 돼. 다시 한번 하나 혼자 해봐.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아프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상처가 덧나기 일쑤였다. 지금도 운동 후에는 늘 피가 묻어난다. 언제 손은 왜 잡고 있어? 팔 아파도. 팔 아파요? 네. 평소 아프다는 말도 아프다고 떼를 쓰는 일도 좀처럼 없는 영재인데 요즘 들어 아프다는 말이 부쩍 늘었다. 맞지? 엄마 팔 아파 죽겠어. 팔. 팔이 왜 아파? 응? 뭐 해봐도 답은 안 나오고 막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내가 왜 일하고 있는가? 왜 일하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가? 뒷머리를 스치는 생각이면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누가 돌봐주겠나. 아빠는 그 길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고 수술도 몇 차례씩 받아야 하는 영재 곁을 지켜주기 위해 시간 제약이 없는 일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를 수술비 마련을 위해 편히 쉬는 날 없이 일해왔다. 최근 들어 영재의 상태가 심해지는 듯해 병원을 찾았다. 왔다! 아, 영재! 제일 좋아해. 3년 전 수술받은 부위가 다시 두세 배 크기로 커져버린 것. 한의롭다고 긁고 목도 한의롭다고 그러고 막 커도 지금. 완치 방법은 없어도 악화된 상태를 그냥 둘 경우 영재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 있다. 지금 얘에서 자꾸 진물이 나오고 피가 나와서 그래서 수술을 일단 좀 해야죠. 또 한 번 어렵게 수술 결정을 내렸다. 사실 영재는 이미 세 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다.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고 세 번째가 이거. 잦은 수술에 혈관들도 숨어버려 영재는 피 검사조차 수월하지 않다. 아파요. 그러나 영재에게 수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몸의 피를 불러모아 쓸모없는 피덩어리로 변형시키는 기형적인 혈관종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줘야 한다. 지금 계속 피가 조금씩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산출액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진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요 나오는 면적을 한번 최대한 대로 줄여보자. 그리고 혹시 여력이 되면은 여기 이런 부위 중에서 이 커다란 핏덩어리 크기를 좀 줄여주면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됩니다. 수술 전날 입원한 영재가 신이 났다. 유난히 동생들을 좋아하는 영재는 소아병동에서 인기 좋은 형이다. 나가가야 재밌어져. 아픈 팔도 있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듯 보이는 영재. 그러나 영재 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의 분위기는 사뭇 긴장돼 있다. 이번 수술은 영재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을 최대한 제거할 계획이다. 피가 이렇게 모여있던 그런 덩어리가 딱 수술하는 중에 싹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껍데기밖에 안 남아서 도대체 어디가 제일 베스큘라리티가 그 이 쓸데없는 피가 모여있는 조직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어요. 피는 일단 두 파인트 예약해놨습니다. ABORH 나가고 만약을 대비해서 마치까지 얘기를 다 해두었습니다. 영재 수술은 늘 과다출혈이 관건이다. 오늘 아침 수술을 앞둔 영재의 모습이 의젓하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예. 이쁘대. 멋있대. 하이파이브 할까? 짜잔. 도장 찍고. 도장. 도장 꽉 찍었죠? 그런데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수술 시간의 60%를 지혈하는 데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많았다. 내부 조직이 대부분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다 출혈의 위험은 수술 때마다 문제가 됐었다. 피가 많이 나와서 그걸 진행하는 무리가 많았다. 그러나 비록 가슴 수술은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가장 심각하게 피덩어리를 만들어내던 오른팔 부위의 수술은 기대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커다란 피덩어리가 줄었으니까 감염의 위험이 그 면적만큼 줄을 거고 또 이제 영재가 여기가 좀 가벼워졌으니까 가벼워졌으니까 어깨에 들리는 그 이제 하중이 하나 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기대하는 거는 이 피를 공급하는 양이 줄면 또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재의 네 번째 수술이 끝났다. 마취에서 깨는 순간 잠들어 있던 통증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영재야, 야, 안 돼 너. 너 자면 엄마 저 아파. 팔 아파, 팔 아파. 영재 그러면은 팔 아파. 팔 아파. 응? 영재는 그렇게 또 한 번 수술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다. 수술 일주일 후 영재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아직 수술 후에 붓기는 남아있지만 1kg 남짓 무게가 줄어 팔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팔 아래 가장 커다랗게 자리 잡았던 딱지 부위가 사라지면서 깨끗해졌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피부의 특성 때문에 걱정했는데 수술 부위도 문제없이 잘 아물었다. 특히 외상을 안 입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현재로는 지금 일단은 상처가 깨끗하게 다 잘랐으니까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계속 피가 모이니까 네, 팔걸이 해줘서 집에서 놀 때 팔걸이 하게 하고 어디 앉아서 놀 때는 지금처럼 뭐 베개나 뭐 이런 거 놓고 자고. 영재 회복이 빨라 퇴원이 일찍 결정됐다. 이제 안 아파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도 이것까지 마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 내면 안 되는데 욕심이 조금 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면 늘 마지막 수술이길 바라듯이 엄마는 수술 후 영재의 혈관 종이 좀 더 많이 줄었으면 하는 어쩔 수 없는 욕심이 난다. 퇴원 후 잘하네. 영재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다. 하나씩 수술 잘 받고 나오면 사주겠다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물 받은 것.